예, 남성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 차죠. 로망 상남자들의 차 바로 BMW 뭘까요? New M3입니다. 여러분 정말 M3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지 않습니까? 뻔뻔한 시승기에서 바로 그 M3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출발부터 뒷바퀴가 막 치고 나가네요. 일단 뭐 느낌은 세단은 아닙니다. 320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단 같은 안락한 느낌이라면 이거는 어쨌든 고성능 버전,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땐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 살짝만 악셀을 밟아도 그냥 거침없이 나가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유턴도 한번 해보겠고요. 유턴할 때 느낌. 그냥 바닥에 붙어서, 땅에 쫙 바닥에 붙어서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전 반경이 좁네요. 지금 컴포트 모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가고 있고, 여기서 코너링에서 그냥 붙어서 돌아야 됩니다. 밀리지 않고. 전혀 안 밀립니다, 이거. 이야. 그냥 바닥에 붙어서 밀리지 않고 가는 이런 게 스포츠카의 맛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속도 밟으면 빵빵빵 터지면서 이렇게 가속을 해주는 정말 이래서 사람들이 M3 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직선 주로에서는 뭐 거의 뭐 따라올 자 없고요. 브레이킹도 그냥 잡는 대로 부드럽게 딱 잡아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제대로 딱 잡아주겠죠. 서스펜션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갖게 만들고요. 지금 컴포트 모드지만 딱딱한데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서 차 자체가 또 사운드 확실히 바뀌었고요. 치고 나가는 느낌도 훨씬 빨리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이거 이러다가 진짜 사고 나겠다라는 그 느낌이 들 정도의 가속 능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몰고 있고 이제 다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보면 이제 스포츠 모드보다는 또 다른 약간 차 자체가 이제 야생마, 야생마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나가는 것 자체가 뭐 그냥 웬만한 차들은 가볍게 물리치고 스포츠 모드에 맞게끔 이 또 핸들, 스티어링 휠 자체도 변화가 돼 있고요. 차 자체를 올렸다 내렸다 댐핑이라고 하죠. 댐핑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진짜 안락함을 생각하는 그런 세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걸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M 그런지 역시 뭐 벤츠 경쟁차죠. 뭐 경쟁차를 하면 벤츠 쪽에서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AMG 이제 그런 느낌하고 또 다른 또 맛이 있네요. 그래서 왜 MM, M3, M1 왜 갖고 싶어 할까 이런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냥 뭐 4단, 5단부터는 그냥 이거는 사실 이거 연비는 뭐 9km대입니다. 9km대니까 뭐 연비는 사실 포기하는 부분도 좀 있죠. 그리고 마력은 뭐 400마력이 넘고 그러니까 뭐 웬만한 차들을 그냥 재원상만 보더라도 훨씬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옛날 9 M3에 비해서도 훨씬 마력도 높아지고 폭함도 좋아지고 와 진짜 한계가 없을 정도로 이 색깔에 이 시트 색깔도 참 잘 어울리고 전체적으로 이 차를 사서 이 차를 몰았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HUD 기능도 M1을 여기 누르기 좌측에 있으면 이제 RPM까지 딱딱딱 나오면서 바뀌는 멋있어집니다. 멋있어져요 솔직히. 아
Everybody on the rocket, put your seatbelt on. We about to travel out of space. Hold your breath, cause it's thin out here. We stars, we live out here. This is to the stars that hold down the rocket. Everybody on my team's out of space. Everybody on my team got a planet that they claim. So we live up here. Smoke, drink beer up here. If we die, 햄스리의 앞모습은 그냥 딱 봐도 BMW 3 시리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M3가 화나지요. 그래서 본네트가 또 볼록 올라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역동성을 강조했고요. 정확한 키드니 그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일단 HID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밝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독특한 게 안개등이 없습니다. 대신 에어덕트로 해서 강력한 자연업기를 구현해냈다라는 것을 외모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은 M3인데 로고가 너무 작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M3를 굉장히 샤이하게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느낌과 이 색깔과 외형 잘 어울리는 M3의 앞모습인 것 분명히 보입니다. 네, M3의 옆모습 역동성을 매우 강조했죠. 3시리즈와 비교해봐도 확 다릅니다. 앞에 휀더, 특히 뒤에 휀더 이 우락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달리는 스포츠카 그런 느낌을 갖게 하고요. 제일 앞에 부분에 또 M3의 로고를 해서 또 멋있게 디자인해놨고요.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이드미러가 이 M3의 모든 걸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이드미러 저는 처음 봤는데요. 아톰머리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공기저항 개수를 줄이고 그리고 풍절음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누린 그렇게 만든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루프트탑은 산소 섬유 강화 소재로 만들어서 경량화를 시켰습니다. 많이 줄였다는 거죠. 기존 M3보다 무려 80kg를 다이어트해서 나온 M3입니다. 뉴 M3. 이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많지 않습니까? 역동적인 옆모습, 달리고 싶은 옆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솔직히 정신을 쏙 빼놓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휠 자체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참 멋있다! 라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네, M3의 뒷모습인데요. 앞모습보다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리어 스포일러인데요. 좀 더 멋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우락부락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게 만듭니다. M3 로고는 딱 이 스타일로 해야 되고요. 역시 L자 모양의 뒤에 리어 램프 멋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쫙 보게 되면 그냥 BMW 세단 3 시리즈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역시 스포츠카 고성능을 강조한 느낌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바로 듀얼 머플러가 두 개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배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정말 죽입니다. 죽여! 아무튼 전체적인 뒷모습도 그러나 조금 떨어져서 보면 훨씬 매력적인 우락부락함을 강조하고 있는 뉴 M3의 뒷모습입니다. 네, M3는 역시 백미는 운전석 아니겠습니까? 아, 운전석에 딱 앉았는데 역시 딱 앉자마자 포근하게 감싸진 버킷 시트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경주용 차처럼 고성능이어서 허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딱 만들고요. 딱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BMW에서 딱 봤던 기어가 아닙니다. 아주 귀엽고 이게 우주선 뭐 이렇게 눈 이런 것 같아요. 아주 귀여워요. 사실은 여기는 지금 파킹 장치가 없고요. 어쨌든 그 후진하게 되면 N으로 놓고 다시 후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D드라이브 놓을 때는 옆으로 딱 옮겨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기존의 BMW 3 시리즈하고는 다른 방식의 기아 변속기고요. 전체적인 다른 거는 기존의 BMW하고 똑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단 이제 카본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카본 재질을 대시보드에 해놨다는 거. 이 자체는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시트 색깔은 역시 빨간색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어울리고요. 패들 시프트 다 있고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려면 S를 한 번 더 누르고 나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거나 이걸로 조정하거나 할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게 되면 이제
사운드가 그냥 부릉부릉부릉부릉 두두둥한데 또 사운드를 또 고칠 수 있는 그런 이 정도 수준인데 한 번 더 누르게 스포츠 모드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최상급 스포츠 플러스로 누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달라집니다. 예, 어, BMW M3 신나게 타봤습니다. 역시 내연기관의 어떤 장점이죠. 맛, 멋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그런 차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뭐 전기차 하지만 또 이런 또 멋진 차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 지금까지 김대웅 기자였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뻔뻔한 시승기는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갑니다.